안녕하세요. 2019년 5국공채 1회 복습 동영상 촬영을 시작합니다. 아무래도요, 최고다반의 송글씨다 보니까 화면 자체에서는 잘안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요, 1회 채점평을 펼쳐놓고 같이 보기 바랍니다. 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기출문제의 변형인데요. 먼저 쟁점회장님, 이렇게 들여쓰기 하니까 좋네요. 이렇게 들여쓰기를 하는 거 좋습니다. 바짝 붙였는데 보통 앞에 2cm, 뒤에 1cm 정도 띄우는 게 가장 보기 좋다고 하죠. 들여쓰기는 한이 정도 좋습니다. 한이 정도에서 시작해서 이 부분에 정렬을 시킨다. 목차가 딱 드러날 수 있도록 목차는 이런 순서로 자, 기억해 주시고요. 개인 택시 운전수단 면허, 이하의 사건 처분, 뭐 이렇게 써주는 거 좋습니다. 가외 첫 번째 주장이 문제되고 이 부분은 좀 그런데요. 문제된다는 말을 쓸 때는 뭐뭐와 관련하여 좋습니다. 관련하여 문제된다 또는 검토한다 또는 살펴본다. 살펴본다. 이렇게 쓸 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분에서 적어도요. 쟁점 이름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검토한다 문제된다를 안 쓰려면 그냥 어떤 쟁점이 문제된다 이렇게만 써주고 보통 검토한다, 살펴본다라고 쓸 때는 뭐뭐와 관련해서 주된 쟁점, 뭐뭐가 문제되는 바. 예를 들면 하자처의 시제관계가 문제가 된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절차상 하자처의 가능성이 있는지, 그러면 그 시제관계를 검토한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아니면 그냥 써도 돼요. 하자처의 시제관계가 문제가 되는 바,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또는 뭐뭐가 있는지, 하자처의 가능성, 그리고 하자처의 시제관계가 문제된다, 문제된다로 끝나도 상관없어요. 따라서 의뢰 첫 번째 주장이 문제되는 바 문제 앞에 쟁점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좀 표현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의뢰 첫 번째 주장에서 실권의 법리와 신뢰보호 원칙이 문제되고 두 번째 주장과 관련하여 신의 성실 원칙이 문제되며 세 번째 주장에서는 비례 원칙 또는 재량권 불행사 혜택이 문제된다. 검토한다고 써도 상관없고 그냥 문제된다 이렇게 끊어줘도 좋습니다. 전형적인 목차죠. 의뢰 첫 번째 주장의 당부. 질문 형태로 그대로 쓰는 겁니다. 간단하게 쓴 내용을 좀더 풀어 쓰는 거죠. 문제점에. 물론, 나중에 쓸게 많으면 문제점을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문제점을 생략하고 곧바로 얘가 1번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만큼 쓰는 만큼을 뭐 의미인 요건을 좀더 쓴다든가. 여기는 지금 의 썼네요. 의 좋습니다. 만약에 이 내용을 안 썼다면 오히려 여기다 의미인 요건을 써주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다양한 목차를 생각해 주세요. 판례를 한자로 쓰는 것도 좋고 한글로 쓸 때는 글자를 크게 쓰는 겁니다. 눈에 확 띄게요. 그리고 핵심 키워드를 써줘야겠습니다. 사안의 경우 이게 이제 검토죠. 검토 대신 쓰는 표현이 사안의 경우다. 이것도 알아두십니다. 자, 다음 화면에서는요. 사안 포섭을 모르고 있었다. 면허 취소 사유를 몰랐기 때문에 행사 가능성이 없는 거죠. 직권 취소. 취소권 행사 가능성이 없다. 이 행사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게 핵심이죠. 따라서가 소결 대신 쓰는 표현입니다. 아주 전형적으로 잘 썼어요. 그리고,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실권의 범위가 부정되므로 실권이 신뢰보호 원칙의 파생 범위니까 1번 원칙인 신뢰보호 원칙을 검토한다. 좋습니다. 논리 연결 좋네요. 신뢰보호 원칙의 의의 정도 써주고 요건까지 쓰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죠. 그래서 사안포섭으로 곧바로 들어갔습니다. 날짜 꼭 써주고. 그리고 조문이 있다면 조문을 어떤 식으로든 무격다짐으로 써주라고 했어요. 인가처분 여기에서 무슨 무슨 법 제매조에 따른 인가처분 이렇게 쓰면 조문이 들어가면 일단 조은 답안지가 돼요. 그리고 이제 번호를 붙였는데 번호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붙이면 일단 읽기는 좀 편하죠. 안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3포섭 잘했어요. 합부성 원칙의 충돌은 이걸요. 한번 좀 학습 차원에서 보는 겁니다. 왜냐면 사안에서는 합법성 원칙까지 쓰려면요. 시행령, 시행규칙의 법적 성질, 법규성이 있는지까지 검토해야 됩니다. 문제 취지로 봤을 때는 그것까지 쓰는 걸로 낸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결, 잘 썼어요. 주장은 타당하다. 신뢰의 반함으로 주장은 타당하다. 당부를 논의했으니까 이렇게 질문 형태로 답을 내리는 겁니다. 아주 전형적으로 잘 썼네요. 다음 신의 측. 신의 성실 원칙, 의의 정도 써주고, 그리고 관련된 판례에 쓰고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사안 포섭에서 키워드들이 잘 나왔네요. 특히 중요한 게 합법성 원칙을
희생하더라도 이 표현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이두 표현은 꼭 들어가줘야 됩니다. 여기도요. 어떤 식으로든 참조 조문을 써주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법성 원칙이란 뭐냐? 합법성 원칙이란 법에 따르면 취소가 가능하나 이러한 법에 근거한 취소 처분을 함으로써 달성되는 합법성 원칙을 희생하더라도 뭐 이런 말이죠. 참조 조문을 어떤 식으로든 의격타진으로 쓴다. 비례원칙 또는 재량권 불행사 또는 혜택 좋습니다. 재량권 불행사 혜택에 관련해서도 나중에 판례 사례 연습 보면 판례가 있어요. 판례 같은 경우도 재량권 불행사 혜택을 전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현재의 합리성을 결여하는 경우에 재량일탈 남용이 됐다는 판례가 있으면 판례 써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여기에 나온 것처럼 참조조문, 재량강경규정을 사안포섭하는 겁니다. 날짜, 재량강경규정, 구속요건 아주 좋은 답안지네요. 자, 다음 제2문입니다. 제2문에 보니까요. 쟁점의 정리는 보통 이렇게 네줄 정도 써지만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설문의 내용으로 구체적 목차, 큰 목차를 이렇게 구체적 목차로 써주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의미 근거 간단하게 썼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업적 일괄처리 행정행위인지를 썼는데 논리는 상당히 좋습니다. 취소 사유인지. 왜냐면 의미 근거에 따라서 행정행위고 취소 사유일 때 구속요건적 효력이 발생한다. 논리 구조가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요, 영업정지는 끝에 나온 것처럼요. 강화성 부작용 함용으로써 명령적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행정행위라는 요건은 그냥 충족되죠. 뭐 실익이 없다고 이제 쓰긴 했는데 그냥 이 정도 표현만 써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주 잘 썼어요. 그래서 논리 구조는 상당히 좋아요. 독자 위법성 및 위법성 정도 뭐 이거는요 이제 고수가 되면 더 줄여 쓰죠. 소개를 중요합니다. 소개를 해서 이렇게 참조 조문 쓴거 아주 좋습니다. 영업정지일계는 금지함용으로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되기 전까지 구속요건적 효력으로서 유효하게 통용된다. 아주 좋습니다. 개념에 맞게 사안포섭을 정확히 하고 있네요. 그럴 때 형사법원이 위법성 심리를 할수 있는지 문의가 된다. 그러면서 논리 연결 아주 좋습니다. 연결 문구도 상당히 좋고요. 문제점을 써줬는데요. 이렇게 참조조문 쓰는 거 계속 습관 돼야 된다는 걸 기억하십니다. 문제점하고 곧바로 학살 판례로 갔는데요. 소송법 10조를 간단하게 언급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면요. 소송법 10조에는 민사법원과 관련해서 처분의 유효 여부에 대한 판단만 있습니다. 민사법원뿐만 아니라 형사법원도 동일한 논리다. 그런데 조문에는 유효 여부이기 때문에 효력 유무라고 되어 있죠. 효력 유무. 유효 여부, 무효 여부입니다. 그런데 위법성은 규정이 없단 말이죠.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위법성에 관해서는 이런 쟁점이 형성되는 겁니다. 결국 쟁점이 만들어진 이유는 결국 뭐다? 행정소법 10조에서요. 성결 문제와 관련된 조항에서 효력 유무에 관해선 선결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민사법원이지만 형사법원도 동일한 논리를 취하는 것이죠. 다만 위법성 확인에 관한 내용이 없고요. 그랬을 때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지금 잘쓴 것처럼 구속요건적 효력을 적법성 추정으로 볼 것인가, 유효성 통용력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진다. 이 부분을 정확히 써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조문 근거는 꼭 써주는 게 좋겠어요. 조문 근거를 써주는 게 중요하다. 아주 좋은 답안지입니다. 자, 두 번째 답안지입니다. 들여쓰기를 너무 많이 하지는 마세요. 한2 정도. 그리고 빈 공간을 너무 많이 남기면 안 됩니다. 쟁점 명령을 좀 많이 써도 뭐 상관은 없어요. 배점은 좀 작긴 하지만 쟁점의 정리에서는 내공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많이 쓰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심플하게 쓰는 게 좋긴 하지만 괜찮아요. 위반 여부. 의의 써주고 사안포섭 들어갔네요. 번호를 붙이지 말라는 교수님들도 있지만 사실 이런 번호를 붙이는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좋습니다. 실내보 원칙 위반 여부 의의 써주고요. 의미 근거 써주고 곧바로 사안포섭으로 들어갔네요. 사안포섭에서 이런 경우에는 요건의 키워드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요, 조문을 써준 거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조문 써준 거 아주 좋고, 요건에 맞게 사안포섭을 하고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이런 경우에 번호를 안 붙일 거면 쉼표를 찍고 살짝 띄우는 겁니다. 소결, 잘 썼어요. 실내보 원칙. 자, 앞에서 이미 본 포맷대로 잘 썼네요.
결국 여기서 여러분이 구독점 포인트는 결국 뭐냐? 검토면 소개돼서 포섭의 삼박자를 어느 정도 갖출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장. 옆에다 이렇게 제목이 되는 걸 써도 되고요. 이게 이제 목차로 내려가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도 그런 식으로 썼네요. 비례원칙을 쓰지는 않았지만 재량권 불행 사태는 비례원칙하고도 연결성이 좀 있기는 합니다. 관련된 판례도 한번 정도 검토해 주시고요. 자, 다음. 제2문인데요. 영업정지 법적 성질을 쓰면서 행정행위인지. 사실 이거 쓰기에 앞서서 어떻게 보면요. 행정의 효력으로서 공정력 또는 구성요건적 효력에 대한 일반으로 간단히 설치하고 그 요건, 행정행위해야 된다? 취소 사유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죠. 따라서 행정행위인지는 간단하게 포섭하고, 그리고 취소 사유인지는 여기서는 절상하자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걸 써줘야 되고, 물론 그걸 많이, 결국 성결 문제니까요. 형사범과 성결 문제, 이 부분을 정확히 써줘야 됩니다. 여기는 제일 끝에서 앞에서 논의한 걸 가지고 성결 문제를 연결시켰네요. 좋습니다. 먼저 써줘도 되고, 뒤로 이렇게 빼도 상관없습니다. 성결 문제는 쟁점이기 때문에요. 쟁점은 부각시켜야 되겠습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지금 이번 문제에서 여러분이 몇 가지 검토해야 될 건요. 첫 번째, 이번 시험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것첫 번째, 참조조문을 꼭 쓰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목차는 상당히 다들 잘 잡았어요. 논리구조를 좀 기억하고요. 강약조절을 좀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요. 약으로 표현해야 될 거, 예를 들면 절차상하자라든가 이런 걸 많이 써버리면요. 오히려 의미인 요건 같은 걸 놓치게 되죠. 강약 조절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됩니다. 정답이 존재하진 않아요. 논리 구조 같은 경우는 아까 봤던 것처럼, 행정행위의 구성 요건적 효력이라면 요건인 첫 번째 행정행위라는 점. 여기는요, 영업정지 금지 함용이었죠. 두 번째, 취소 사유라는 점. 취소 사유를 시험에 낼 때는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이나 지금 이 문제처럼 절차상하자로 냅니다. 그래서 공정력 구성 요건적 효력이 있다는 것을 민사, 해당 형사법원이었죠. 형사법원과 성결 문제로 연결합니다. 근데 문제에서 지금 보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네 번째 참조조문을 결의한 답안지가 너무 많네요. 참조조문을 웬만하면 좀 써주려고 노력하면서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10조에 보면은 위법성 확인해가는 규정이었기 때문에 견해 다툼이 있다. 그 견해는 결국 구성요건적 효력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유효성 통용령을 넘어서 적법성 추정력까지 인정할 것인가의 논의라는 것도 기억하십니다. 결국 참조조문의 해석이 문제예요. 효력 유무라고만 되어 있지만 유법성 확인까지 가능한지에 관해서 견해 다툼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논리 구조를 좀 기억해 주면 좋겠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